굉장히 프렌들리. 아, 뭐 그 정도는 알아요. 와, 이거는 진짜 꼭 오셔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더 한 몇 분 정도 오는 게 좋을까요? 제시고. 네,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전 세계 맛있는 커피, 챔피언의 커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커피를 한 자리에서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커피 파운드입니다. 박수로. 뭐 커피 파운드에 저희가 왔어요. 뭐 전 세계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왔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파운드의 대표 남진수입니다. 네, 커피 파운드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양진호라고 합니다. 와,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뭐 상호에 대한 소개도 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돼가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대회 수상 경험이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저희가 셀렉션해서 수입해서 국내에 소개하고 유통하는 브랜드로서 커피 파운드를 만들었고요. 파운드라는 의미가 발견하다는 의미를 다들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원두 커피를 우리가 파운드 발견해서 소개해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국내 원두들도 뭐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 해외 원두를 파운딩하게 되셨는지.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커피를 찾아다니는 게 좀 게을렀는지 국내에서 좋은 맛있는 커피를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되게 그런 갈증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로 받았을 때는 그 맛이 나왔나요? 당시에 이 사업하기 전에. 해외 원두를 받아서 이제 마시려면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전까지는 제가 직접 커피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커피를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커피 하시기 전에 원래 뭘 하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반도체 회사에 마케팅으로 근무했습니다. 왜 커피 쪽으로 오셨어요? 그냥 하던 거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커피는 취미일 때가 가장 맛있고 아름답다.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되고 비즈니스가 돼서 이쪽 그 사업체를 꾸리게 된 거죠. 그 해외 원두를 수입을 하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나 너네 거 진짜 한국에 팔고 싶어. 팔아.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한번 좀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업으로 생각하고 이 원두를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 그 들여오기 시작했던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할 거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설득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 9개월에서 1년 정도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려웠던 한 브랜드의 예시를 한번 좀 말해줄 수 있으실까요? 테리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는 그냥 뭐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르델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판매하고 계시잖아 어차피.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표현하세요. 정말 꽃대가 높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처음 갔을 때 딱 어떤 태도였어요? 질문지가 왔어요. 인터뷰지 같은 거. 너는 누구고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샵을 운영하고 있고 이 업계에서 너를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냐? 연락처까지 다 적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질문지까지 다 요청을 하고 이거 인터뷰구나. 그래서 열심히 인터뷰지를 작성을 했죠. 솔버겐 한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져보니까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 커피 일반인들은 사실 아직까지 잘 몰라도 커피 애호가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정점으로 최초의 산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솔버겐 한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알고 있고 궁금한데 드물어요. 맞아요. 아주 드물어요. 네네. 왜냐하면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경험할 그게 없었구나. 지금도 중동 제가 알고 있고 이런 두바이하고 지금 서울 저희 커피 파운드 와, 두 군데만 솔버겐 한센 원두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와, 그 본토를 뺀 두 국가밖에 없는 거네요. 와. 그래서 수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 컨택했을 때 굳이 관심 없다. 그래서 하지만 너희 커피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커피 드링커들이 너무 많다. 네. 사실 별로 없었는데. 커피 전문. 모르니까. 일단 제 주변에 많았으니까. 점점 커피인들을 많이 만나가니까. 근데 의외로 굉장히 서포트를 가장 잘해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뭔가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되게 잘해주네요. 맞아요. 해외 원두라고 다 커피 파운드에서 소개를 하고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항상 Find Your Favorite이라는 슬로건으로 소개를 하는데 고객들에게 저는 나름 저희가 Fine Selection을 해서 정말 훌륭한 커피들을 고르고 골라서 소개를 해드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브랜드들은 일단 샘플을 보내주면 저희끼리 샘플 테스트하고
장단점 가리고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들여오는 편입니다 지금. 와 좋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파인 셀렉션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 로스팅 챔피언이나 뭐 바리스타 챔피언이나 타이틀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들만의 QC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해도 철학이 있고 그 퀄리티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컨트롤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우선 기본적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타이틀을 하고 나서부터 커피의 셀렉션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의 커피나 혹은 새로 떠오르는 농장의 커피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선보이고 그래서 먼저 좀 좋은 커피들을 알릴 수 있고 좋은 생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소싱 파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맞죠. 네. 오닉스 커피랩 같은 경우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와 어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두를 구매하려고 원두를 보면 생두를 얼마에 사왔고 내가 로스팅해서 지금 홀세일에 얼마를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얼마에 판매를 하는지 그런 가격 정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닉스 커피랩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비싸게 사가요. 농장주들한테.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제일 좋은 커피 주고 싶지 않겠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면서 아 그냥 단순히 맛있는 커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뭔가 내가 카페나 뭐 커피 회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배우고 싶은 이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버겐 한산에서 그래 너처럼 커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단골 멘트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해외 원두를 소싱했을 때의 리스크나 단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아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대부분 미국 커피들은 거의 택배 수준이에요. 주문하면 로스팅해서 보내면 한 3일 뒤면 받아요. 저도 오늘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거 이제 내일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식품 검역 과정에서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큰 마음 먹고 네. 그 컴피티션 시리즈의 고가의 커피를 구매해서 들여왔는데 검역소에서 혼란 검역, 정밀 검역한다고 가져가 버린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처음 이제 소싱을 할 때 브랜드 관리 그런 부분에 워낙 철저하니까 그렇게 처음에 다들 멋인 뭐 쓰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알았지만 자기네 커피를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든지 좋은 경험을 하길 바라니까 심했다기보다는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거지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프렌들리 영어로 얘기해 프렌들리인데 뭐 그 정도는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해외 원두를 마케팅을 할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 편이세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일단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농장에 잘 돼 있는 프로세스에 너무 맛있게 로스팅한 로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그대로 잘 살려서 전달을 하고 그 정보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좋은 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포장이란 걸 많이 하잖아요. 과대 포장이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내용물이 너무 커서 봉지에만 담아줘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해요. 뭐 가장 많은 컴플레인이 있다면 어떤 거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에요? 로스팅 날짜가 조금 많이 된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뭐 보통 통관하고 또 저희 쪽으로 오고 그걸 저희가 또 홍보물을 올려서 하는 데는 대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또 내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이제 빨리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3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당일날 혹은 뭐 1, 2일 지났을 때에 뭐 느낄 수 있는 향미나 그런 것도 좋은 게 많지만 애초에 가지고 있는 생두가 너무 좋기 때문에 2주나 3주 또 길게는 두 달 이렇게 먹어도 저희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커피들이거든요. 아, 오래됐으니까 이거 썩은 거 아니야? 맛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좀 아쉽죠. 제가 오늘 그 의문을 또 한번 풀고 싶어서 또 한번 오기도 했고 확실히 로스팅 기간이 길면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건데 경험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험담. 갓 로스팅해서 바로 테스팅해서도 먹어보고 뭐 2주가 지난 커피도 먹어보고 한 달이 지난 커피도 먹어보고 했단 말이죠. 네네네. 네. 엄청 실험을 하셨구나. 근데 간혹 5개월, 6개월 된 커피 서비스로 내드렸을 때 이거 뭐예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거 작년 10월에 온 거예요? 어디 거예요? 눈이 동그랗네요. 그 선입견이 깨지는 소리도 같이 들렸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번에 들어온 어디 어디 맛있는 커피 좀 내려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 오너가 된 입장에서 거기 구석에 있던 오래된 거 그거 하나 타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어도 그게 되게 맛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되게 놀란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그러게요. 와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 답답하실 것 같아. 그죠? 많이 답답해요. 그쵸? 네, 네, 왜냐면 이게 주변에서 안 믿을 거 아니야. 안 잘. 믿어요. 안 네. 믿습니다. 저도 지금 적당히 대답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한 가지 경험담이고 저희가 납품을 하거나 뭐 이런 원두들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원두들은 예를 들면 라즈베리 캔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캐릭터가 굉장히 좋고 이름 라즈베리 캔디라고 붙였으니 라즈베리 향이 나거든요. 이 원두를 저희가 받아서 로스팅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밖에 안 됐거나 열흘밖에 안 됐거나 마시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요. 아, 또 더 에이징이 돼야 되는구나. 네. 뭐 빠르면 3주, 좀 늦으면 4주 이상부터 그 향미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는 카페 분들은 다 아시죠. 저희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이거 받으면 바로 쓰시지 않고 저희도 받으면 바로 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해외 로스터에서도 좀 권고를 하는 편인가요? 언제부터 약간 좀 이게 맛이 터진다 뭐 이런 거? 굳이 하는 팀은 없는데 ONA 같은 경우에는 추경아 바리스타 ONA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네. 직접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 3주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계속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다 보니까는 마셔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